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8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권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이나 반드시 재판상 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고, 형성권 중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재판을 통해 행사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X입니다. 청구권은요, 두 가지가 있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자 청구권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자 청구권이 있고요. 물론 물권과 물권자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 채권자 채권자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고 답이 되는 거죠. 4번.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 각종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명칭상 청구권이지만 그 본질은 형성권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과 가족법 등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채권청구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물권청구권, 가족권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가족상의, 가족법상의 청구권인 거죠. 5번도 물론 맞는 지문이죠. 5번.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자, 19의 기출문제 이제 쉽죠? 2번. 채권자 취소권이 되네요. 6번.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5죠. 각종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3번.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맞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4번.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 담보물권은 종된 물이잖아요. 종된 권리잖아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시효 걸렸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뭐가 되죠? 소멸이 되는 거죠. 5번이 답이죠. 저당권은 한 필지인 토지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X예요. 자, 우리가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이어야 되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에 소유권과 저당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용익 물권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일부에도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소유권과 지상권은 반드시 한 동의 건물, 한 필지 토지에 된다는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7번입니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권리가 충돌된다는 말은, 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했는데, 그 여러 개의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권리의 순위를 따지게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권리 간의 순위, 우열,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해요.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성립된 권리가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죄송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거든요. 따라서 1번,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물권과 물권의 충돌은 그 성립한 순위가나
점유권과 본권은 언제나 병존한다. 성립한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전반부는 맞아요. 근데 후반부 점유권과 본권은 언제나 병존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죠?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경에 대해서 저는 뭐가 있냐면 점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거든요. 정당화시킨 이유는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과 점유권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은 다른 본권과 언제나 병존하게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계 채권은 그 발생원인 발생 시기 채권에게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맞죠? 이거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4번, 수계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선행주의입니다. 먼저 받는 사람이 장대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채권자가 각각 5천만 원씩 3명이 있는 상태라면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돈을 못 받게 돼요. 이게 원칙인 거죠. 선행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경매하게 되면 그때는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 배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수계 채권은 그 발생원인 발생 시기 채권액의 죄송합니다. 4번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수계 채권이 충돌해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에게 안분 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해야 한다. X죠. 안분 배분만 하는 것은 경매가 됐을 때, 파산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경매가 이루어지거나 파산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선행주의,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먼저 돈을 갚아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제한 물권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제한하기 위한 물권으로서 소유권에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8번 해가지고 본격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오죠. 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되고요. 실제로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판례가 출제되는 부분이 너무 그래도 판례에 집착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8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우리 민법은요,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공법적 영역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첫째, 신의 성실에 원칙에 관한 규정. 두 번째,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상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를 포함한 우리 법체계 전 영역의 일반 원칙이라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물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민법 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물론 재판 과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문제가 됐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 측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신의 측은 법률행위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측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4번, 신의 측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까지죠, 그죠? 자, 5번인데, 자,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하면 신의 측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스스로 한 행위도 나중에 제한 능력을 위로 취소할 수 있고 반대되는 언행이라 하더라도 금지되지 않고 허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강행복규 위반인 거죠. 자, 강행복규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측 금방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강행복규 위반한 사람도 나중에 강행복규 위반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는 신의 측 금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5번, 제한 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 측은 적용되지 않는다. 까지 맞죠?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신의 측 위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죠? 신의 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신의 측에 반해서도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뭐할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하나 설명 옳은 것은? 1번이 옳고 너무 쉽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실인 것인 때에는 말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면 그 범위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 금반의 원칙 신의 측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으므로 3번. 강행규정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4번.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X입니다.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전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 이것을 고려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5번.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사정 변경이죠.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 판례가 예외에 대해서 요건을 규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사정 변경을 위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건이 단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5번 질문처럼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X 질문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10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자, 기업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 준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계약을 소급해서 실효시킬 수 있다면,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사정 변경을 위한 계약의 해지가 인정된다면, 계약을 안 지켜도 된다. 계약 준수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는 말은 맞는 거죠. 네 번,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원칙상의 부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지금 우리가 보호 의무라고 하고요. 신원칙상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거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네 번,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을 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아, 이거는 뭐죠? 금만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지가 시키고 그리고 나서 안 갚는다는 이유로 강제 경매한다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에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원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침묵에 의한 기망, 사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요네 가지는 다 옳은 지문이고요. 옳은 판례들이니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 원칙이 주요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을 찾네요. 자, 1번입니다. 자,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자, 퇴직 사직 처리가 무효예요. 사직 처리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요. 또 다른데 전직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몇 년이, 수년이 지난 후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 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사직서나 제출과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의원 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자.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매매 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이죠. 다시 말하면, 단순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병이 있다고 볼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신의칙이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맞는 지금,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아, 1번은 뭐죠? X죠. 의원 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으로서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그죠? 1번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해줄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요 3번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자, 요런 겁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이게 민법의 태도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입원한 것도 결국 뭐예요?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빌리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뭐예요? 임대차인 거죠. 근데 입원이나
펜션에서 2박 3일 머문다 같은 숙박 계약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무엇이 인정됩니까? 보험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을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해지는 가능하거든요. 특히 우리 판례는 보증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이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보증한 것이 금액이 절정되어 있는 특정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때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셔야 헷갈리지 않는 거죠. 보시면 보증계약 성립 당시 존재하던 객관적 사정이 이행기에 있어 현재 변경이 생긴 경우,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죠?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까지죠. 다시 말하면 보증한 채무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특정 채무라기보다는 확정 채무라기 낫겠네요. 확정 채무 금액이 확정된 채무인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지만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중요합니다. 보증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하던 객관적 사정이 이행기 있어서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확정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불확정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계약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고요. 계속 보시면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약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 된 자가 그 후에 퇴사한 때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근데 만약에 이 5번과 같은 질문이 불확정 채무가 아니라 확정 채무로 바뀌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이런 것도 같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2번입니다. 신호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4번 또 나와 있네요. 강행복귀에 반하여 법률행위한 자가 스스로 강행복귀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호 측에 반한다. X다. 왜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신호 측 금반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신호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 질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인 거죠. 자, 2조 2항인데 자, 권리남용은 금지가 됩니다. 이 우리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권리남용으로서 금지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 남용행위 지나친, 객관적으로 남용행위 지나친 행위가 존재하고요. 주관적으로 연맥의 의사, 가해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권리남용으로서 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주류의 태도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다만 상계의 경우에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까는 상계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해 의사 주관적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 일반적으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가해 의사, 주관적 의사가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상계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가해 의사, 주관적 의사가 없더라도 지나친 행위로 평가된다면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1번.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X가 되는 거죠. 2번. 시효 측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약정에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시효 측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뭐할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4번은 계속 반복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5번.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는 신의칙에 의한 실효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먼저 X죠. 근로관계 경우에도 실효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5번 보시면 신의칙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니까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죠? 1번. 신의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법률의 해석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 당사자 기도한 목적. 두 번째, 사실인 간섭.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의법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의 성실이거든요. 따라서 신의 성실은 법률의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보증에 대해서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지만, 불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란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 변경을 위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앞에도 나와 있죠. 아파트 분양자에게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고지하지 않는다면 사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답은 4번이죠. 5번. 자,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칙 금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이죠.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는 불법 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와 같은 계약관계에도 예외적으로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고 그 완성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뒤에서 하겠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5번.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X죠.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면 안 되겠죠. 오로지 뭐만요? 객관적 사정만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때 나는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기분이 뒤로웠다. 이런 걸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상계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을 입히려고 하는 주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X죠. 이러한 가해 의사는 상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토지 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질 않아요. 그러면 철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철거하지 못할 뿐이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 사용 이익에 대해서 분양기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5번이 답입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권리의 주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